상의를 탈의를 하고 등을 이제 남자로 또 만나게 되는 네 번째 남자에게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프로포즈를 하죠. 뭐 사랑해, 결혼해, 이게 아니라 죽으러 가니? 왜 거기에 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 유덕희를 자신의 아버지 허헌에게 소개합니다. 자녀를 두 명이나 낳고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찝쩍거렸는데 네 아내 새주기는 어딨니? 라고 하자 갑자기 박헌영이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2부 허정숙 편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송봉우라는 둘째 남편이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절자 너랑 안 살아. 그래서 뭐 신일용이랑 이제 연애를 하고 또뭐 아이를 가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 허정숙이 기절을 할 정도로 몹시 힘들게 출산을 합니다. 왜냐? 그 만삭의 몸때 광주 사건의 지휘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광주 학생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일본의 남학생들이 이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찝쩍거렸는데, 이제 조선의 남학생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싸움이 붙게 되고, 그런데 일본 순사가 조선 남학생만 때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막 번져서 시위를 하자. 그런데 이때 이 가담하고 지휘한 게 허정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정숙은 만삭 때까지 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이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뭐 폐렴 등등이 겹친 상태에서 겨우 잠깐 출감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씨가 마른, 정말 밖에 나가면 다 잡혀 들어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겠다 싶어서 태양광선 치료원이라는 것을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한의원에서 열치료, 자외선 치료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튼 이때 환자로 또 만나게 되는 네 번째 남자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좀 특별해요, 이 허정숙의 인생에 있어서. 왜냐면은 가장 힘든 시기를 좀 동고동락하면서도 좀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바로 최창익이라는 남자인데, 원래 허정숙이 알던 사이였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임원근 첫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송봉우가 원래는 같은 공산주의자인데 대립하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창익은 이 모두와 또 대립을 하는 완전 저쪽에 있는 또 다른 공산주의자였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창익을 싫어하고 욕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환자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의를 탈의를 하고 등을 이제 막 찜질 치료 같은 거를 하는데, 그 상처난 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문 자국, 그다음에 뭐 불에 지진 자국, 패인 자국, 그런 상처 자국들을 보고 굉장히 이 허정숙이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죠. 아니, 우리는 나라를 찾으려고 같이 독립운동하려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막 무슨파, 무슨파 이래가지고 왜 싸우는 거지? 왜 대립하고 우리끼리 죽이지 못해 안달인 거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창익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최창익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코민테른에서 독립자금 대준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무 줄서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거다. 꼭 코민테르는 다 믿을 것도 못 된다. 그리고 신민회가 해체된 것은 좀 공산주의자들의 책임이 크다. 민족주의자와 같이 단결을 했어야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때 이 허정숙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러자 바로 허정숙이 자신의 친구 유덕희를 자신의 아버지 허헌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자녀를 두 명이나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죠. 정말 지금 같으면 가짜뉴스라고 여길 만한 사건들이 이때는 일어났다는 거. 아무튼 이 허정숙은 그 태양광선 치료원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민족혁명당이라는 기관지 하나를 받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신이 예전에 첫째 아이 출산하기 전에 같이 동호회 활동을 했던 그 후배가 박차정이라고 있었는데, 의열단원 대장의 김원봉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에 가 있다고 하더라. 이 김원봉이 처음에는 개개인전의 소탕전에 몰두를 했다면, 이제는 좀 그룹 단위의, 그러니까 군대를 창설해서 좀 무력 투쟁을 하려고 뭐 군대 창설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기관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허정숙은,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나 중국 갈래.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창익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뭐 사랑해, 결혼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나랑 같이 중국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창익에게는 정말 그보다 더한 프로포즈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허헌 아버지에게 저 중국으로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정말 뜯어 말리는 거지. 허정숙이 어디로 간다고 하냐면 남경으로 간다고 해요. 남경이 지금의 난징이에요. 그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난징 대학살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녀가 가면은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기운을 모두 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감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죽으러 가니? 왜 거기에 가? 가지 마 라고 하자 허정숙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허헌은 딸을 말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허정숙은 새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에게 아들들을 맡기고 최창익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는 남경으로 가서 그 대학살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겨우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탈출에 또 그 이후에도 성공을 해서 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부두에 산처럼 시체가 쌓여있다. 양자강이 선진국처럼 뻘겋게 물들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한편 일본에서는 영웅으로 난징 대학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중국인과 조선인을 죽인 그런 일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워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중국 상황도 참 한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막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집안 싸움, 국민당과 공산당끼리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틈을 틈타서 막 이제 중국을 또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공합작을 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자라고 해서 잠깐 집안 싸움을 멈추고 일본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일전쟁이죠. 그럴 때에 이제 이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합니다. 이때 대장은 김원봉이고 그리고 지도위원으로 최창익이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창익이 그 투쟁 경력으로 치면은 김원봉에게 밀리지만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앞서 나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 앉았던 건데 그런데 이 둘이가 정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수세에 몰리니까 이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장제스의 국민당 밑에서 그 비호 아래에서 잠깐 좀 숨을 돌리면서 있자 좀 정세를 관망을 하자라고 했다면 이 최창익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장제스는 지금 자기네들 군사 죽는 거 싫으니까 막 몸을 너무 사리고 있다.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나는 그냥 나가겠다. 어디로 간다? 만주로 떠나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당 마오쩌둥과 함께 손을 잡고 만주까지 가서 우리 동포들 규합해가지고 난 나중에 국내로 진격까지 하겠다. 여기서 가만히 있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현실 실론과 이상론이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비겁함과 비겁하지 않음이 싸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조선의용대에서 소수의 김원봉을 따르는 인원을 제외하고 정말 많은 인원이 최창익과 허정숙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연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군에게 막 피해가지고 좀 도망가기 바빴던 이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정말 많은 1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연안이라는 험한 지형의 그곳에 이제 짱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충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중경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으로 옮겨가죠. 최창익과 허정숙은 그렇게 연안으로 떠났는데 그래서 그 연안에서 바로 마오쩌둥 그 다음에 저우원라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그들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산을 했었죠. 그 조선의 청년 김산도 만나게 되고 기념관을 세운다 이래서 지금 그 말이 많은 그 정률성도 여기 연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에게 핵폭탄을 두 방 맞고서 깔끔하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허정숙은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식들을 서울에서 부릅니다. 일단 여기서 터를 잡아요. 그리고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상해 유학 시절 때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박헌영이 북한으로 오는데 그것도 무려 이제 부수상이에요. 김일성 뒤를 이어서 2인자죠. 이렇게 커져가지고 온 거죠. 허정숙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몇십 년 동안의 캐캐묵은 감정을 다 날려버리고 해방된 전국에서 그래도 옛 친구를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잘 지냈어?
네 안에 새 주기는 어딨니? 라고 하자 갑자기 박헌영이